나 안 들려지고. 매 화이팅. 선배님. 아침부터 두근두근하는 컨디션에 나봐 노래하려고 이 가습기 산 거 봐. 계속 안 좋아가지고. 오늘 그럼 컨디션 안 좋으세요?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노래를 할 때는 좀 예술가 그 버전이 나와가지고 내가 일단 예미스가 많이 나오거든. 작은 거에도 막 되게 예민해져. 이 노래할 때는 다시.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걸 시켰어. 노래해야 되니까 이제 가습. 이 목 상태가 되게 중요해가지고. 노래할 때는 제가 성대를 말할 때 성대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성대를 벌어서 아! 이거보다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소리니까 되게 많이 낮아지더라도 오늘은 가습 이지입니다. 이따 뵐게요. Let's go. 일단은 탔으니까 가습기를. 뭐야 이거 왜 안 되냐? 왜 이거 껴야 돼? 야 없는 게 없네 동기야 너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? 음식 메뉴 선정만 힘들지 나머지는 안 돼. 어떻게 하는 거지? 치료나 어미분 누나. 이거 왜 이래? 그럼 걔가 수분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? 아. 걔가 그거 안 하기로 했다면서 잔소리. 안 하기로 했대? 나 어제까지 언급했는데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날 위한 소리.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어. 예민스가 오고 있어. 뭐라면 안 돼. 그래서 이륜해. 이륜해야 돼. 모니터 거의 1분 1초로 쪼갰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언니 오늘 되게 좋은 데 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언니 오늘 어디 가는데? 좋은 데 가. 노래하러. 아! 노래하러 가.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지금. 노래 가사가 지금 내 나이 부르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.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밤 약간 칵테일 먹고 취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둘이 돼가지고 딱히 되는 거야. 이상하잖아 내가 지금 나이. 내가 둘인데 그때 그러면 진짜 불륜이 아니겠니? 이게 사실 와닿지 않는 상황인 거지. 언니 오늘은 이분녀로 응. 생각하지 말고 남자를 좀 꼬셔보겠다. 네가 그런 마음 아니니? 애기 엄마야? 너가 약간 그런 마음 같다 어째. 나 물 좀 줄 수 있어요 동생? 네. 엄마요? 아니 거기 그래도 한두 개 부르던데? 야 이거 빵꾸 나가지고 물이 안 빨린다. 빨대 바꿔줘. 야 징조가 이상해. 너 왜 그래? 나 오늘 노래해야 되는데 징크스를 만들지 마. 땡큐. 아 나 지금 화장실도 계속 가지. 아 나 지금 돼지고기 잘못 먹었나. 중요한 건 무대를 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난 우리 딸 사진 없는 게 우리 딸 보고 있어. 귀엽잖아. 이게 더 행복해. 나 무대 서는 거보다 나 무대 안 설레. 아, 엄청 스트레스 받아. 현신. 예쁘다. 현신. 가서 봐요. 렛츠고. 네. 몸 풀어야 돼. 춤춰야 되니까. 춤추는 무대 얼마 만인 거예요? 나? 거의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? 나 2009년에 로켓파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. 슈가맨은 언제야? 슈가맨이 아마 마지막일 수 있겠다. 개긴장, 개긴장. 긴장을 안 한 사람인데 옛날에 이 긴장함을 어떻게 매일 살았는지 모르겠어. 나 이 샵 때 매주 다녔던 기억난다. 옛날 그대로야. 그 옛날 그 무대가 뮤직뱅크 그. 다 그대로야. 너무 어떡해. 안녕. 아, 대기실 약간 리모델링 했네. 하, 어우, 긴장. 어우, 오랜만에 이 긴장감. 그러니까 되게 다 풍성하게 들을 수 있네. 여기에 내가 이제 있네.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내가 우린 너무 좋아하잖아. 나는 역시 발라드보다 댄스인 것 같아. 난 항상 즐거운 사람이라. 신용재 내가 좋아해. 노래 너무 잘해. 못 떠난 후 누누지도 볼 수 없지만 이제 깨달았어. 있다는 것. 오늘 타이틀이 너무 좋아. 값진 소리. 값진 소리는 이지혜다. 긴장을 푸는 거야 이렇게. 어머 딱 똑똑똑이 김호영 씨. 누가 봐도 똑똑똑이 김호영 씨예요. 김호영이 왔어요. 똑똑똑. 내가 뗄 수 없는. 내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. 둘이 나온다니까. 편안하게 하면 돼. 우리 김호영 씨가 사실은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그냥 시원하게 내가 평가를 해줄 테니까 공명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곡을 했던데. 못 풀어. 부담이스. 풀려요? 긴장 풀리죠? 네. 아우. 네.
막 하면 안 돼. 해요?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누구는 일절 말을 안 하고 아끼고 있고. 연성대학교. 연성대학교. 나는 좀 예열을 하는 스타일.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리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피치를 조금 이제 올리면서 끌어 올려지면서 그래서 소리 더 나간다. 건조해. 다섯 개가 마태현한지 안 돼. 너무 건조하다. 개별 난방 시스템 아니니? 얘 뮤지컬을 하니까. 아. 뮤지컬을 하니까. 너무 건조하네. 우리가 목이 간다고. 아니 그래서 이거 토크가 있어. 아 토크가 좀 있더라고요? 토크에 뭐 우리가 안 맞춰도 그냥 딱 아유.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. 우리도 토크. 아서라고 그랬다. 아서라고. 미딩도 하지 말라고. 뭘 그런 거를. 나 오랜만에 김호영이 노래를 듣네. 나야말로 세상에 누나 노래를 말이지. 너 근데 이 노래를 어디 했었어? 나가도 그걸 했었어?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행사 때 가끔 부르거든. 아 그래.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부른 적이 없지. 근데 이 노래를 안 하고 왜 이걸 한다고 그랬어? 여기에 누나 말고 다른 사람 노래 불러. 아 그래? 어. 다 다른 사람 노래 불러? 응. 설 특집이어가지고 다 다른 사람 노래야. 그래. 자기 거 부르는 사람 없어. 누나가 자기 거 부르는 거야. 그럼 나를 위한 자리인가? 오늘 밤 주인공 나였나? 나였나? 스탠바이? 아 우리? 오케이. 스탠바이. 다음 차례. 어 오케이 가자. 떨려 떨려. 즐기자 즐기자. 준비를 해주셨어요. 아 나 진짜 더 잘해야겠네. 내가 오늘 목숨 걸고 나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테리 스타일. 어 맞아 문테리. 문테리 스타일. 아 너무 다르네. 그런지 뽑아보려고. 테리랑 언니는 오늘 엄마가 방송국 가는 거 알아요? 아직 모르나? 사실 테리를 보여줄까 하다가 테리가 그러면 자꾸 가수 하고 싶다 그럴까봐. 진짜 그래. 현역 가왕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엄마 나고 그러니까 거기 생각하면서 막 노래가 춤을 춥니다. 그 다현이가 있어. 그 사람이 너무 좋대. 막 춤추고 노래를 하는데 어느 순간 아 이거 영향력이 분명히 있겠다. 영향력 막 테리가 가수 한다면 안 시킬 거야? 안 돼. 정말 노래 잘하고 아니면 정말 타고난 예쁜 그인데 내가 SNS에 하도 내가 애기들을 보니까 애기들 엄청 뜨거든?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돌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. 냉정하게. 브로맨스 선배님 인사드립니다. 브로맨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아는데 우리 안녕하세요. 그래요.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. 우리 사이 참 무슨 거?
하는데 무슨 말 할지 지금 계속 노래를 진지하도록 하고 왔는데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진지하게 해줘. 네, 잘하고 이제 선배보다 후배가 많은 후배가 없어.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. 네. 김영입니다. 이거 알지? 어, 김영이다 했지? 나도 모르겠다. 어, 너무 잘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의상이에요. 예쁘네. 핑크색이에요. 핑크색은 나가리에요. 안 입고 나가리. 이거 예쁘다. 뭐야, 인형 두 개 다 착용하고 노래 부른 적 있어? 한쪽만 한 개나. 그래? 사실은 나는 인형을 익숙하지 않아. 우리 뮤지컬 때 인형 끼지 않고 현상 때가 잘 안 끼니까. 근데 막 너무 인이어를 안 꼈을 땐 디테일한 게 안 들려. 안 들려. 왜냐면 더 허공해. 뮤지컬이랑 다른 게 TV에서는 정말 미스한 게 다 나오잖아. 그래서 그것만 하면 하나가 그럼. 재정이가 전화를 안 받게 왜 안 받는 애들이 좀 왜 전화 안 받니? 어, 왜 안 받니? 또 왜 안 받냐? 어? 이것을 하더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? 내가 무슨 말? 진짜 많이 컸군. 원래 제가 좀 컸지. 맞아, 컸어. 원래는 컸지. 그거 인정. 컸으면 그럴 수 있어. 밥이랑 먹고, 고기를 먹고 먹고. 그래. 고기를 좀 기름지라고 와, 기름지. 네. 이런 얘기 맞어. 혼자 책을 읽고. 어머, 그냥 책 본다니까? 책을 어머. 좋아해. 어? 어디가? 책 본다고 잘한 줄 알았는데. 바로. 아, 어, 예, 나 너무 좋아하는데. 아, 예, 어, 어, 나도 너무 좋아하잖아. 아, 우리 노래 잘하는 거 많이 많아요. 아, 노래 너무 잘하고. 선배님 저기 멀리 서 계시는데. 뭐야, 아이돌이 나와? 진짜 이렇게. 아, 아이돌. 아. 너무 영광이. 아, 진짜로.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. 너무 좋아합니다. 지옥의 드라마 보면서 로카! 너무 커져. 현실감 떨어지는 거 알지? 진짜 노래 잘하네. 마지막 사랑 내가 그거 복면 거 같아. 단 한 번이 선생님 사진 저기서 찍어봐. 손잡이샷 분이세요? 손잡이 안에 어, 들어가? 아이돌 맞춘다는 아이돌도 찍는 거야? 어. 그래? 알았어. 여기 안으로? 네. 여기 안으로 왜 들어가는 건데? 이게 뮤직뱅크 걸그룹 샷이에요. 아! 아, 축하해, 축하해. 나 너무 좋아하잖아. 나 진짜 좋아한다니까? 아, 저 진짜 봐봐요. 어. 왜 여기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? 아니, 여기 뮤직뱅크 인저 인저. 그게 여기예요? 어, 어, 여기서 한번 할래. 아, 여기예요? 응, 여기야. 그래요. 아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너무 축하하잖아. 어머, 난 진짜 애가 둘인데. 어, 축하해. 어떡해. 그 전부터 다 봤는데 더 유심히 잠에 싸우는 거 네 번 보고 언니 발표한 거. 되게 생긴다. 물론. 나왔는 딸. 너무 축복해. 너무 축복이야. 나 이제 처음 봤는데 오래봤어. 나 왜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나 내가 좋아하고. 모를 줄 알고. 나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. 나 진짜 저 사람 너무 축하한다고. 언니 원래 구독자예요. 하여튼 낳고
얼마든지 어떤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 모든 거 다 모든 걸 궁금한 나한테 애니타임. 아, 또 애기 전문가로서 진짜요? 진짜로? 응 전화번호 야 전화번호 진짜? 전화번호? 근데 왜 여기 나 묶여 있는 거야? 나 물어볼 사람 없었는데 오케이 다 물어볼게 애니타임 애니타임 무서워요 언니 일단 찍어 일단 찍어 어떻게 찍어야 돼? 어떤 느낌으로 찍어? 이렇게? 어 느낌 있다 누나 에스파가 돼 윈터? 겨울이 나 겨울이 나 겨울이 찍었잖아 윈터도 윈터도 찍었어? 어. 그럼 나 갖다 붙여줘 나갈 때 좀 추해 나갈 때 좀 추해 나갈 때 좀 추해 이렇게는 안 나와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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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. 찍어 이렇게 해서 병맛 하나 병맛 하나 해보자 이렇게 했어 어, 야, 야 조심해야겠다 야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걸 깨니까 안 들려 지금 왜 마이팅 기분 좋아진다. 효진 씨가 해주는 말이서 오늘 힘이 되네요.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약간 울컥했어. 효진 씨는 뭐 약간 그런 옛날 만남 좀 그런 게 있어요. 너무 수고하셨어. 아, 춤 더 잘 출 수 있었는데요. 네,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. 바이바이. 최고. 엄마 제일 잘 친다. 사랑해요.